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대응 의지와 전략 공격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국가의 전면적 부흥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일으켜 나가는 우리의 위협은 가장 적대적이며 위협적인 적수 국가들의 악랄한 도전과 가중되는 전쟁 위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들이 핵동맹으로 진화되고 최근 들어 사상 최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미제와 한국 괴뢰들의 광적인 무력 증강과 도발 시도들, 공화국 정권을 표적으로 하여 때없이 남발되는 위협적인 망언들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 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보복 의지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조가 간의 힘의 균형의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역사의 교훈적인 법칙을 심각히 상기시켜주는 오늘의 존엄한 현실은 항상 적을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의 필수성과 그 부단한 제고의 당위성을 더욱 뚜렷이 확인시키고 있으며 그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의 도발 기도와 전쟁 의지를 사전에 제압 분쇄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서의 전략무기의 줄기찬 갱생 창조를 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추종 무리들의 침략적 성격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적 준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그 강력한 실행의 절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날로 급진 비약하는 공화국 핵 전투 무력의 절대적 강세를 과시하는 새로운 실체가 또다시 출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에 대한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시고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서 획기적 리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한 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평화 수호의 의무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전쟁과 패권,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새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증대시켜온 조선의 힘과 정신으로 빚어낸 초강력의 절대 병기가 세계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힘의 태동을 일으키며 여명이 밝아오는 화선으로 진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주권과 절대적 안전, 발전권을 철저히 수호해야 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무거운 사명을 지니신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발사장에 나가시어 전략무기 시험 발사 준비 정령과 계획을 요해하시고 중앙지휘 감시소를 차지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갱신한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자태를 드러낼 역사의 시각을 앞둔 발사장은 세계 최강에 도달한 우리 국가 전쟁 억제력의 과시로서
반공화국 핵 대결 야망에 히트 있는 가장 포악한 적수들을 전율케 할 전체 국방 과학자들과 전략 미사일 병들의 의지로 용암 마냥 끌어번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발사 준비 끝. 김정은 동지께서 최신형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은 영해 제2 불군기 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체 주입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사. 천지를 증감하는 굉음과 함께 지구상의 온갖 악과 불의를 다스릴 조선인민의 화라로 치솟는 멸적 의기와 적개심을 제어하는 절대적 힘의 실체가 거세찬 화염으로 지면을 눌러딛고 위압적인 자태를 떠올렸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5,1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 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 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당 대비가 제시한 국가 핵무력 건설 전망 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 무력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 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 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전략 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로정에서 필수적 공정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우리는 그 어떤 위협이 국가의 안전 영향권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안전 상황과 가증되는 전방적인 위협과 도전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적인 전략 공격 무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핵 대응 태세를 더욱 완벽하게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의 무비한 전략 핵 공격 능력을 만천하에 유감없이 소개하는 데 특출한 기여를 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당과 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최고의 감사를 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이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국가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에서 국방과학 부문이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나가야 할 강령적 과업들을 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의 요구를 관철함에 항상 충직하고 절대적인 우리 국방과학기술 집단이 보다 훌륭한 국방발전 성과들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에 언제나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절대적 위세를 또 한 번 들어올린 역사의 지점에서 이 위대한 사변의 주인공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전체 국방과학 집단과 전략미사일병들은 주체 혁명의 병기창을 더욱 불필 곳으로 강력하게 다져나가며 국가의 핵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기 백배 헌신 분투해 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노래하네 후기
전통화국